자, 그래서 중2 수동태 계속 이어서 갈 건데, 잠깐만. 이건 다 했고, 문제풀이까지 끝났고. 부정사. 수능 때 끝나고 나서 하자. 자, 계속해서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 이어서 풀이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을 수동태로 바꿔라 했는데, 풀이하고 나서, 답이 두 개가 있을 수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Dad made us some sandwiches인데, 수동태 바꾼 문장은 뭐가 가능할까요? 얘는 어디 가고 없어도 되나요? 오케이, 누가 더 dead made다.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om, 그 다음에 what. So we were some sandwiches죠? 그렇죠? So we were some sandwiches입니까? 만약에 so we were some sandwiches면 이건 몇 형식 문장이 돼요? 자, 문장의 형식을 따를 때 내가 so라고 했던 건 전부 다몇 형식부터 내가 설명할 때 so였습니까? 5형식이죠. 그럼 5다시 뭐가 되는 건 만약에 so we were some sandwiches면 이거 5다시 1이죠. 5-1.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명사인 경우, call A, B, A를 B라고 부른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샌드위치였다가 아니잖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목적격 보호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릅니까? 문법적인 용어가. 직접 목적어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에는 지금 얘가 몇 형식? 5가 아니고 뭡니까? 4형식이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수동태 문장은 뭐다? 메이드, 그 다음 뭐라고요? For us by dad. Some sandwiches was made for us by dad. 약간의 샌드위치가 만들어졌다. 우리들을 위해서. 여기서 주의해야 될건 요런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아빠가 만들어졌던 시점이 무슨 시제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과거 시제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샌드위치가 만들어진 것도 마찬가지 언제 일이 돼야 된다? 과거 일이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Mom got me a new computer는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얘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로봇으로 바꿔 써도 같은 의미가 전달되겠네요. 끄덕이기 주어 동사 찾으면 마음 가시고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om이 보이고 연달아서 what이 보입니다. So I was a new computer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새로운 컴퓨터였다가 된다면 5-1일 텐데. 그게 아니니까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뭐뭐 해줬다라고 얘기해. 에게를. 그래서 같은 표현은 아 수동태로 바꾸면 뭐가 되겠다? I was got a new computer by mom이다. 오케이,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에 got의 의미가 boat하고 같은 뜻이니까 I was got 하면 자 이렇게 하면 지금 몇 개가 틀리게 되냐? 두 개가 틀리게 됩니다. 답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한숨을 팍 쉬시면서
Some sandwiches was made for us by dad. I was got a new computer by mom. Some sandwiches. 안만 길어봤자. They was가 말이 됩니까? 이거 계속해서 틀리고 있어. Some sandwiches were made. They were made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들이 만들어졌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자, Mom got me a new computer가 엄마가 나에게 새 컴퓨터를 사줬다라는 표현이야. 그러면 I was got 하면 내가 엄마 인신매매본 만들 일이 있습니까? 내가 구입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건 내가 구입됐다. 그래서 얘는 I를 주어로 만들 수가 없는 표현입니다. 엄마가 나에게 새 컴퓨터를 사줬으면 뭔가가 구입됐다. 우리말로 쓰면 구입되었다가 중간에 들어가는 거죠. 구입되었다. 그러면 뭐가 구입됐겠어요? 마음이 갓을 하셨는데 갓을 당한 게 누굽니까? 그렇죠. 뉴 컴퓨터가 갓 당한 거죠. 그럼 여기에 한글로 쓰면 새 컴퓨터가 새 컴퓨터가 구입됐다 뭐뭐뭐뭐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답은 A new computer was got for me by mom. 그리고 여기 got 대신 쓸 수 있는 거 하나 있을 텐데. gotten. 그래서 get의 불규칙 변화. get, got, 아니고. get, got, got. 또는 PP형은 got 대신에 gotten. get, got, got 또는 get, got, gotten. A new computer was gotten for me. 그래서 여기에 for를 써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mom got me a new computer 현재 위에 능동태 문장이 몇 형식이다? 4형식인데 얘를 3형식 전환할 때 get 같은 경우에 mom got a new computer for me 했으니까 여기에 for me를 하게 되고 또 다른 정답이 가능한 건 없습니다. 전부 다 what에 대한 대답만. 이게 만들었다니까 사람이 만들었다 we were made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만들어졌다기 때문에 어색해서 못 쓴다 얘기했고 마찬가지 이것도 I was got 하면 내가 팔렸다 내가 구입됐다가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동사 둘 다 사람을 주어로는 수동태로 하면 어색하기 때문에 물건이 만들어지고 물건이 구입된다 라는 표현밖에 안 되는 그래서 원칙적으로 사형식은 구조상 목적어가 두 개 있기 때문에 수동태가 두 개 가능하지만 의미가 어색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럼 계속해서 자 지금은 다음 문장을 두 가지 형태의 수동태를 쓰라 그랬어. 지금 이과의 제목이 몇 형식의 수동태다? 사형식의 수동태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되는데 지금 동사를 뭘 선택했는지 보면 수요동사에 told하고 ask가 나오죠. 그러니까 얘들은 자 해석해보면 앤디가 말을 했는데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그들에게 말했어. 뭘 얘기해줬냐면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나 해줬대. 그러니까? 그러면 얘를 주어라면 우리가 들었다가 되겠지. 그 다음에 얘가 주어가 되면 무서운 이야기가 전해졌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 행동을 당했다. 그러니까 얘는 둘 다가 된단 말이야. 이런 동사는. 그러니까 누가 들었다라고 표현해도 되고 어떤 것이 이야기를 전달되어졌다라는 표현 두 개가 다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질문하다가 보이지. 그러면 내가 질문 받았다라는 표현 해도 되고 어떤 질문이 뭐 되어졌다? 질문 되어졌다. 두 가지가 다 어색하지 않게 다 의미적으로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어떤 뭐를 뭐 make라든지 buy라든지 또는 뭐 write 이런 동사도 여기에는 문제를 출제할 수가 없단 말이야. write의 뜻이 뭡니까? 글씨를 쓰다죠.
그러면 만약에 she wrote me a letter. 그녀가 나에게 편지를 써줬다는 얘긴데, 그럼 얘 같은 경우에 편지가 write을 당할 수 있습니까?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letter가 write을 당할 수 있습니까? 되죠. 근데 얘가 주어가 돼서 표현하면 내가 쓰여진다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write 같은 동사는 여기에 출제될 수가 없는 수여동사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Andy, 그래서 they를 주어로 해서 완성된 수동태는 그들이 뭐 했다? 들었다. 겠죠. 그들이 들었다.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나오고, 뭐 나오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들었습니다. 오케이, 어는 빼도 되나요? They was told a scary story by Andy. 그 다음에 a scary story 이렇게 하면 그들이 들었다 무서운 이야기를 Andy에 의해서 받은 거고, 그 다음에 a scary story를 주어로 하면 to them, to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by Andy 하면 되겠고, a scary story was told. 무서우니까 was told 하면 말하다가 아니고 말하는 걸 당했다니까, 뭐 전해졌다, 말로써 전해졌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be told의 뜻은. 그 다음에 Mr. Tulloch이 물어봤습니다. whom, me, what, a hard question. Tulloch 씨가 나에게 어려운 질문을 했다. 그러면 내가 질문 받았다 뭐뭐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어려운 질문이 질문되어졌다 뭐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질문 받았다는 표현 I I was asked a hard question by Mr. Tulloch. I was asked a hard question. 내가 질문 받았는데 무엇을 질문 받았는데, 그 다음 I was asked 하면 what에 대한 대답이 올 차례니까 a hard question 여기 오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한 행위자 by Mr. Tulloch. 그 다음에 어려운 질문이 질문되어졌다 라는 표현으로 바꾸면 그렇죠. of me가 돼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A hard question was asked of me by Mr. Tulloch. 이렇게 하면 지금 저 총 네 가지 문제를 풀었죠. 이 중에 지금 한 개가 틀렸습니다. 뭐가 틀렸죠? 그래 이놈 시키야. 언제까지 이럴 거야? 됐습니까? They were told 지에 했습니까? 그들이 들었다.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생긴 건 tell의 뜻이 told를 여러분들 하도 이야기하다니까 이거 보고 그들이 말했다라고 거꾸로 생각합니다. 이건 그들이 말했다가 아니야. 그들이 들었다야. 그 다음에 of me 해야 되는 거, to them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보겠다 이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밍에게서 중국어를 배운다. 미리 좀 열어놓을걸? 잠시만요. 탑모스트. 오케이, 그래서 칼질 쭉 하고 만들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누가? 오케이, 누구로부터? 밍에 의해서 무엇을? 뭐한다? 배운다. 시제는? 현재죠. 그 다음 그 밑에 것도 칼질.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뭐 해주었다? 만들어줬다. 됐습니까?
근데 시작을 김밥으로 하라 했고 얘는 시작을 위로 하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자 풀고 나서 뭐 할 것 같아요? 또 다른 수동태가 되는 게 뭐냐라는 얘기를 할 것 같죠. 자 먼저 위를 시작해서 우리가 밍에게서 중국어를 배운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해보면 We are taught by We are taught, 그렇죠. We are taught. 지금 무슨 얘기한 거야? 우리가 교육받는다 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what에 대한 대답이 와야 되니까 아이고야. 자, it is by Ming 이렇게 하면 되겠죠. We are taught Chinese by M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김밥을 주어로 해서 시제가 뭐니까? 과거니까 김밥 was made 그렇죠. For me by my brother. 김밥 was made for me by my brother. 됐습니까? 자, 그러면 또 다른 수동태가 가능한 거. 이게 만약, 아이고, 미안합니다. 여기 잘못 썼네요. 만약에 얘가 또 다른 수동태가 가능하다면, 뭐를 주어로 시작하게 되는데, 그렇죠. I was made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 쓰고 나서 그냥 지우면 되겠죠. 됐습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의미가 어색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 녀석은 뭐를 주어로도 가능한지 아닌지 봐야 되겠죠. 그럼 시작을 뭐로 할 수 있다? 그렇죠. What에 대한 대답이 이번에 주어로 Chinese. 이즈 자 여기까지 쓰고 한번 뜻을 생각해보자. Chinese is taught 하면 중국어가 교육되어진다 라는 뜻이죠. 그럼 되겠다 안되겠다?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To us by me 됐습니까? 이 버전도 가능하다 됐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밍으로 시작할 수 있죠. 밍 사할래 삼할래 This is us Chinese. 오케이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teach라는 동사가 사형식 지난번 챕터에서 문장의 5형식 할 때 1, 2, 3, 4 할 때 얘는 to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to us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문법끼리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 문장의 형식에서 내가 얘기했었죠. 사형식 할 때 그때 사형식을 3형식으로 전환할 때 전치사 to를 쓰냐 for를 쓰냐 of를 쓰냐는 중1대 문법인데 이걸 가지고 수동태랑 다시 접목될 때 그때 거 중1대 배웠던 거 모르고 있으면 to them 해야 될지 뭐 아, to us 해야 될지 뭐야 for us 해야 될지 이걸 헷갈리게 되니까 그걸 알고 있어야지 이 문법에도 적용시킬 수가 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했어. 여기는 설명할 차례네요. 자, 5형식 문장의 수동태랍니다. 자, 5형식은 뭐 5-1, 5-2, 5-3의 ABC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자, 근데 5형식 문장의 수동태라고 해놓고 숫자가 1이 붙어있죠. 그럼 2도 있겠다는 얘기죠. 5형식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먼저 자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를 쭉 설명하겠다 라고 얘기하냐면 목적격 보호가 명사인 경우 형용사인 경우 to 부정사인 경우라고 했으니까 자 이과의 제목이 다시 문장의 형식으로 바뀌었다 치면 오케이 5형식 문장의 수동태 중에서도 5-1 능동태일 때 5-1이었을 때 어떻게 수동태로 할 거냐 call AB였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두 번째 5-2였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to 부정사가 목적격 보호인 건 5-3 중에서도 A였죠. 그래서 call AB는 능동태인데 얘를 수동태로 어떻게 바꾸냐 make A 어떤 일 때 어떻게 바꿀 거냐 want A to do 일 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5형식 문 이게 지금 포커스 34인데 포커스 35에서는 5형식 문장의 수동태 to 해놓고 뭐라 제목이 여기가 좀 바뀌어 있을 텐데 뭐겠다 원형 부정사
그럼 동사 원형이 목적격 보호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를 다루게 되겠죠. 그게 5-3의 B 사역동사, 5-3의 C 지각동사 이때에 대한 얘기를 그때 다루겠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목적격 보호가 call A, B, A를 B라고 부른다 뭐 이런 경우에 명사일 때 make A 어떤일 때, 그 다음에 또 to 부정사일 때는 뭐라고 써있어 경우에는 뭐 목적어를 주어로 수동태를 바꾼데 이때 목적격 보호는 원래의 형태 그대로 목적격 보호가 된다. 뭔 소리인지 뭐 설명만 받았고 하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예문을 보는 게 중요해. 됐습니까? 자, 모르겠어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중학교 때로 되돌아가서 그때 내가 이 문법책을 가지고 학교면 학교 선생님들이 설명 들으면서 공부했다고 생각하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오히려 더 머리만 복잡해지는 것 같아.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을 이렇게 예문을 보면서 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용어라든지 언어로 바꿔서 이해하도록 바꿔보는 것도 공부한 중요한 요령 중에 하나입니다. 뭐라 써있는지 한번 보자. 자, 보겠습니다. We called her Aunt Jenny 라고 하고 있네. 그렇죠? We called her Aunt Jenny. 그럼 누가 뭐 했냐면 우리가 뭐 했어? 불렀잖아. 그렇죠? 누구를 불렀냐면 그녀를 불렀어. 뭐라고 불렀냐면 Aunt Jenny. 뭐 우리말로 굳이 해석하면 뭐 제니 이모 뭐 이쯤 되겠죠. 제니 이모나 고모나 숙모 뭐 이쯤 되겠죠. 그러니까 뭐 우리는 그녀를 뭐 제니 이모라고 불렀었다. So 쳐다봤죠? So She was Aunt Jenny가 성립하죠. 우리가 그녀를 제니 이모라고 불렀으니까 그러므로 그녀는 제니 이모였다가 성립하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5-1이라고 불렀고 이건 능동태일 때 얘기야.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해석이 불렀다인데 이걸 수동태로 바꾸면 불렸다라는 해석이 들어있는 걸로 바꾸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그녀가 불렸어, 제니 이모가 불렸어 라고 따지면 그녀가 불린 거죠. 그렇죠? 자, 아까 전에 사형식일 때는 얘가 주어가 될 수도 있고 얘가 주어가 될 수도 있었어. 사형식일 때는. 근데 자, 내가 수동태를 처음 시작할 때 무슨 어를 주어, 능동태의 무슨 어였던 애를 주어로 만든다 그랬어요. 능동태일 때 무슨 어였던 녀석이 주어가 되는 게 수동태다? 능동태의 목적어가 주어로 바뀌는 거, 그걸 수동태라고 분명히 설명했어. 자, 그러면 사형식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예문 뭐 어딨냐? 여기에 얘도 목적어죠. 얘도 목적어라고 불리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야. 그러니까 얘도 목적어고 얘도 목적어니까 얘가 주어인 버전도 가능하고 얘가 주어인 버전도 가능해. 그런데 다시 5형식으로 넘어가서 얘는 아이씨 짜증나. 메모리 더 달아야 되나? 아 진짜. 자, 얘는 분명히 문법적 용어가 목적어야. 근데 얘는 목적어가 아니지. 그러니까 얘가 주어인 버전은 만들 수가 없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사형식은 아까 전에 뭐 어떤 뭐 해석이 어색하지만 않으면 수동태가 두 개 될 수 있다 했지만 5형식은 버전이 하나밖에 없어요. 수동태 버전은 목적어가 하나밖에 없고 뒤에 있는 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호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만들어진 게 우리가 불렀던 게 과거니까 그녀가 불렸던 것도 과거니까 그녀가 과거에 불렸었습니다. She was called.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Aunt Jenny. 그 다음에 행위자 by us. 그녀가 불렸어. 뭐라고 불렸는데? 제니 이모라고 불렸어. 그 행위를 한 사람은 누군데? by us. 우리들에 의해서. 됐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착각해갖고 얘를 사형식이라고 생각했다 치자. 그러면 내가 지금 뭔 짓을 막 하고 있냐면 Aunt Jenny was called. 여기까지는 아무 뭐 이상이 없어 보여. 해석하면 이렇게 하고 있을 거야. 제니 이모가 불렸다. 뭐 제니 이모가 불렸을 수 있겠지. 근데 그 뒤에 뭘 써봤어? 이제 홀가 올 차례지? 그쵸? 그러고 나서 바이어스를 딱 쓰겠지? 그러면 다 합쳐서 해석하니까 제니 이모가 그녀라고 불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뭐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까? 완전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됩니까? 완전 이상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버전은 존재할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 they asked us to explain this 하고 있죠. 그러면 그들이 뭐 했냐? 얘가 이제 이것도 될 수 있고 이것도 될 수 있는데 뭐 뒤에 이렇게 생긴 거 보고 분위기 따라서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다 그랬어. 그러면 쭉 다 봤으니까 얘 뜻은 이거겠어? 이거겠어? 자, SK의 뜻은 제일 먼저 배운 뜻은 뭐? 물어보다 질문하다지. 근데 내가 무슨 뜻으로도 쓰일 수 있다 그랬어? 요청하다, 요구하다라는 뜻도 될 수 있다 그랬지. 그럼 얘, they asked you to explain this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 뜻은 얘겠지. 물어봤다가 아니고 그들이 뭐 했다? 요청했다. whom, 누구에게, 너에게, 뭐를, 이거 설명해달라 는 것을.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지. 명사는 무슨 어 할 수 있다고, 보호할 수 있다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너에게 이것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끊어 있게 하니까 얘가 목적어잖아. 그럼 요청 받았었다겠지? 그래서 네가 요청 받았었다? You were asked. What? 무엇을 요청 받았는데? To explain this 해달라? 는 것을. By them. 그들에 의해서. 요런 버전이 만들어지고. 됐습니까? 지금 이제 뭐를 보여주냐? 5-1이랑 그럼 얘는 능동태일 때 5-뭡니까? 이거 5-. They asked you to explain this는 5-3의 A죠. Want A 투부정사죠. 똑같은 구조죠. 지금 이게 뭐가 안 보이냐면 5-2가 안 보이죠. 그럼 5-2도 하나 뭐 간단하게 뭐 아주 쉬운 걸로 봅시다. 그렇죠? 뭐 많이 쓰는 거 뭐 I made 할까? I made her 하고 나서 뭐 할까? I made her 뭐 지금 상황을 하자. 지금 상황에 I가 I고 네가 her라면 I made her 이렇게 하면 되겠지? 됐습니까? I made her tired. 그렇잖아. 맞죠? 다들 피곤해 죽겠지. 그렇죠? So가 되죠. So she was tired. 내가 그녀를 피곤하게 만들었대요. So she was tired. 그래서 그녀는 피곤했다. 이게 대표적인 make a 어떤 5-2죠. 그러면 얘를 수동태로 한번 해보세요. 그쵸. She was 선생님 she was made 이거 안 된다며요. 이건 돼요. 이거 뚝. 자, make a b 할 때는 그러니까 사형식일 때 make는 제작하고 뭔가를 만드는 거 창조한다는 뜻의 make란 말이야.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누구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에 make는 I made her가 내가 그녀를 제조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녀를 어떤 상태가 되도록 했다란 뜻이란 말이야. 제작했다라는 의미를 하고 있는 make가 아니란 말이야. 오형식에서 make는. 그러니까 이건 되는 거야. She was made. 그럼 she was made 다음에 뭐 쓰면 될 것 같아? 그녀가 되었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렇죠. 그녀가 되었다 그랬으면 궁금한 거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 궁금하겠지. 그래서 she was made. 그녀가 되었습니다. 어떤 상태가 됐는데? tired한 상태가 됐어요. 그 짓을 누가 했는데? by me.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She was made tired.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갑자기 이제 수동태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 뭐 네 친구들 같은 경우에 가갖고 야, she was made tired by 뭐 by me는 빼고 이거 보면 이제 수동태 좀 배운 애들 눈치챌 수 있으니까 she was made tired 이거 해석해 보라 그러면 뭐라 그런 도대체 몰라 합니다. 뭐 그녀가 뭐 만들었다 막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고 그녀가 되어졌단 말입니다. 어떤 상태가 되어졌다? 피곤한 상태가 되어졌다. 그리고 그 행위자는 누구다? 나다. 됐습니까? 그래서 5-2는 이런 식으로 수동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해석해 보면 뭐 이게 좀 더 명확하게 보이니까 이걸로 바꿔 볼게. 자, 이걸 해석하면 이제 우리말로는 이렇게 해석할 거야. 그녀가 되어졌습니다. 행복하게 나에 의해서.
행복한 쓰면 안 되고 행복하게 써야 될 것 같은데 해석해보니까 행복하게 됐다는데 안 된다고 또 이것도 됐습니까? 분명히 사전에 행복함을 찾으면 해피고 행복하게를 찾으면 해필리로 나와. 하지만 해필리 쓰면 안 될 자리라고. 왜냐하면 이걸 선생님 뭐 기차칸이라고도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하는데 이 기차칸에 타고 있어야 될 해석은 누구의 상태를 설명하는 말이야? 그녀의 상태, 그녀가 어찌 상태야? 그녀가 어떤 상태야? 어떤 상태지? 그녀가 어찌 상태가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는 어찌 씨가 아니고 무슨 씨 올 자리다? 어떤 씨 형용사 올 자리다. 해석 따라서 그녀가 나에 의해서 피곤하게 되었다. 합시고 피곤하게를 써서는 안 될 자리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하래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봅시다. 여기 그러면 지금까지 예문을 위주로 내가 설명했는데 여기서 예문에 설명했는 게 여기 어떻게 어려운 말로 바뀌어 있는 어려운 말로 써 있는 걸 쉬운 말로 한번 바꿔보자. 자, 목적어가 어떤 것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목적어의 상태가 어떻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는 표현 5-3의 A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때 목적어를 주어로 만들어 왔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그녀에게 나는 그녀가 방 청소하기를 원한다 라는 표현이 있으면 그녀가 요청받는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 이때 목적어의 상태, 목적어가 어떤 정체라고 얘기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그녀는 불립니다. 뭐 그녀가 뭐라고 불린다. 그녀가 원더우먼이라고 불립니다. She is cold. She is cold는 그녀가 부른다가 절대로 아니야. 왜냐면 비 동사 뒤에 입장 바뀐 어떤 시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녀가 she calls 이거는 그녀가 부른다지만 she is cold는 그녀가 부르는 행동을 당한다. What? 올 차례잖아. Wonder Woman by people 사람들에 의해서 됐습니까? 뭐 말로 이렇게 막 설명해 놓으면 이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뭐 그 원래 형태 그대로 썼네. 원래 형태 그대로 이렇게 오네. 그다음 여기도 원래 형태 그대로 이렇게 왔네. 뭐 그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는 요청 받았다. 이것을 설명하라는 것을. 그들이 요청했다. 너에게 이것을 설명하라는 것을. 능동태 해석할 때 예 해석이나 수동태 해석할 때 예 해석이나 똑같잖아. 그러니까 형태가 바뀔 이유가 없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있고 뭐 어려운 거 있나? 페트롤 스테이션이 뭔지 모르면 찾아보겠죠? 그 다음에 뭐 어려운 단어가 있나? 자, 스탑 서핑. 전에 스탑 서핑하고 스탑 투 서프가 뭐가 뭐 어쩌고 저쩌고 설명했던 적이 있었어. 스탑 서핑하고 스탑 투 서프하고 어쩌고 저쩌고 설명했던 거 다시 한번 더 기억 얼마나 다음 풀이할 때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B의 1, 2, 3, 4는 귀찮은 거 하나 시킬게요. 뭐 시킬 것 같아? 다현이가 예상하는 저 영어 선생의 짜증나게 만드는 질문은 뭐겠다? 아이고 똑똑하네. 능동태로 바꿔보시라. 됐습니까? 왜 그냥 뭐 나와 있는 대로 풀이하고 안 지나가는 걸까 저 인간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있네요. 그녀는 그 테니스 동아리의 리더로 선출되었다 에다가 여기 한글에다가 뭘 좀 추가시켰을 것 같아 내가. 그렇지 않냐? 그녀는 그 테니스 동아리의 리더로 선출되었다. 그 회원들에 의해서
그는 그 테니스 동아리의 리더로 선출됐어. 그 회원들에 의해서, 동아리 멤버들에 의해서. 그는 의사에 의하여 운동하라는 것을 충고 들었다. 됐습니까? 자, 둘 다 시제는 똑같네요. 무슨 시제죠? 둘 다 과거죠. 됐습니까? 그럼 굳이 여기에 일본에 뭐 없는 한글을 썼단 얘기는 눈치챘죠? 됐습니까? 얘들도 뭐 해봐라. 능동태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부란 네 머리를 써서 뭔가 해보는 거지 내 머리를 써서 뭘 하는 건 아니죠. 오케이. 자, 포커스 35, 35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제목이 그대로 돼 있죠. 됐습니까? 5형식의 수동태 두 번째 동사 원형 목적격보어. 뭐였 이거는 뭐였을 때 능동태일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능동태일 때 원형 동사 원형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끊어 있게 해봤는데 여기는 to do가 오면 안 되고 do가 와야 된대. 그렇죠? 그러면 문장의 형식에서 5-3의 be와 5-3의 c 능동태일 때 이거였을 때 얘들이 수동태로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하겠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 일단 뭐 5, 3의 B 아무거나 하나 문장 만들어 볼까? 뭐 I를 주어로 하지 뭐 I가 뭐 했다 그럴까? 마이 맘 할까? 이런 거 할까? 마이 맘 Let me go to the pajama party 뭐 이런 거 됐습니까? My mom let me go to the pajama party. Okay, 끊어 읽게 보면 누가 다 My mommy let 했다 Whom What 엄마가 허락해 주셨다. 여기 let의 몇 번째 녀석이죠 이거? 그렇죠. 여기에 이거 없는 걸로 봐서 그렇죠. 현재 시제가 아니란 얘기고 let 세 녀석 중에서 두 번째 녀석 썼단 말이 did 들어있는 거 did 엄마가 허락해 주셨다. 내가 파티에 가, 됐습니까? 자, 제가 이제 동사에 뭐 3단 변신이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뭐 let 같은 경우에, let의 3단 변신이 let이다. 뭐 다른 동사도 다 마찬가지고, make, made, made, 뭐 have, had. 뭐 여기에 이제 5-3의 b는 일단 클럽 회비가 100만원인데, 100만원 다 낸 애가 3명이죠. 그렇죠? 그래서, 100만원 회비 다 낸 애가 누구다? make, have, let. 뭐라고요? make, have, let. 그 다음에 50만원만 낸 애가 누구였지? help였죠. 사역동사, 준사역동사. 됐습니까? 얘는 목적어가 누가 뭐뭐 하, 도와준다 라고 해도 되고, 누가 뭐뭐 하, 는 것을 도와준다 해도 되고, 나머지 애들은 누가 뭐뭐하 만들다 시키다 내버려두다 밖에 안되는 애들 기억나시죠? 됐습니까? 자, 뭐 이런거 이제 동사의 3단 변신 얘기하면서 얘는 뭐 동사의 원형이다 얘는 과거형이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동사라 그랬죠. 얘는 뭐 제가 뭐 저렴한 버전으로 얘기하면 좀 입장 바뀐 어떤 시라 그랬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얘가 무슨 품사를 가진 말이라고 얘기했냐면 얘가 형용사라고 얘기했어. 형용사. 됐습니까? 자, 다시 5-3의 B일 때 얘들이 무슨 뭐라서 동사 원형이 능동태일 때 목적격 보호로 왔어야 되냐? 이 클럽의 이름이 뭐죠? 이 클럽의 이름이 뭐죠? 사역 동사기 때문에 능동태일 때 to do가 못 오고 do가 와야 된다 그랬죠. 사역 뭐? 사역 동사 됐습니까? 그런데 이 녀석은 동사가 아니래지 그렇죠? 자 그럼 동사가 아니니까 그렇죠? 자 그럼 얘를 능동태로 바꾸면 아니 수동태 지금 능동태인데 그러면 이제 얘를 수동태로 바꾸면 허락 받은 사람 입장에서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면 누가 아이가 시제 생각하고
was led. 됐습니까? 내가 허락받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까지. 내가 허락받았는데, 뭐, 파티에 가는 것을, 무엇을, 내가 허락받았다고 그랬으면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이 궁금한 건 뭘 허락받았는데, 이거 궁금할 거 아니야. 내가 허락받았어요. 뭘 허락받았는데, 뭐 허락받았는데, 파티에 가는 것을 허락받았지. 자, 얘는 더 이상 뭐가 아니라고요? 사역 동사가 아니라고. 얘는 형용사라고. 어떤 시라고. 그래서 이 녀석을 컨트롤 C 한 다음에, 이렇게 와야 된다고요. I was let go to the party. Opt on to가 되살아나야 돼. 그럼 다음에 이제 행위자 by my mom 이런 식으로 와줘야 된다. 사실은 이 표현은 잘 안 써요. 이거는 이제 문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사실 원어민들은 누가 허락받는다라는 표현으로는 let을 잘 안 쓰고 allowed를 많이 쓴다. I was allowed to go to the party 이런 식으로. 뭐 그거는 뭐 문법 설명하는데 오히려 헷갈리니까 요런 식. 어쨌든 원래 뭐였, 얘가 지금은 뭐야? 야 너 누구야? 얘한테 딱 물어봤어. 그러면 나는 뭡니다? 나는 사역 동사입니다 이러겠지. 그렇죠? 그렇다면 어 그래? 어 너 그래? 어 그래? 클럽 회비 다 냈구나. 그럼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동사 원형으로 해야 되겠네. 근데 얘한테 물어봤어. 야 너 누구야? 그랬더니 나는 형용사인디요? 이러겠지. 여기서 얘는 생긴 건 똑같지만 얘는 어떤 시라니까? 사역 형용사라는 거 들어봤어요? 없잖아. 그렇죠? 사역 형용사라는 말은 없어. 입장밖에 어떤 시라고. 그래서 얘가 원래 동사 원형으로 와있던 게 갑자기 to를 붙이게 된다라는 게 여기서 설명하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5-3의 B일 때 하나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이번에 5-3의 C인 거. 뭐 이런 거 있다 치자. I saw her running over there. 또 되고, 뭐도 됐냐. I Okay, 내가 그녀가 저기서 달리 보았다도 되고, 나는 저기에서 달리고 있는 어떤 달리고 있는 그녀를 봤다. 이 두 가지가 돼도 오삼의 씨는 맞죠? 뭐는 안 된다 그랬더라. 달리는 것을 볼 수는 없다 그랬어. 됐습니까? 달리 보든지 달리고 있는 중인 그녀를 보든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버전의 수동태는 내가 봤으면 그녀가 목격을 당한 거지. 그쵸? 그러면 이 버전의 수동태 버전은 그녀가 목격 당했습니다. 과거 시제. She saw sin. 그녀가 목격 당했어. 그쵸? 그럼 궁금한 게 무엇을 목격 당했는지 궁금하겠지. 그쵸? 저기에서 달리는 것을. 그 다음에 그 행위를 한 사람은 누구다? She was seen to go, she was seen to run over there. 여기에는 분명히 뭐였는데? 자, 여기도 끊어 이렇게 표시하면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는 봤어. 그녀가 저기에서 달리, 봤어. 그러면 그녀가 목격되었다. 저기에서 달리는 것을. 나에 의해서. 그니까 없던 투가 갑자기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 얘를 보고는 무슨 동사라 그러죠? 이렇게 5형식에 사용된 형식에 대해서 자 이거는 나는 그녀를 봤다지. 얘를 보고는 지각동사라고 안 해. 왜냐하면 지금 I saw her는 몇 형식이야? 그놈의 형식. 그렇죠. 삼형식이죠. 얘를 보고는 지각동사라고 안 불러요. 알겠습니까? 근데 얘를 보고는 똑같이 생겼는데 얘는 지각동사가 아니고 얘는 지각동사 맞대. 왜냐하면 지금 목적어가 나왔는데 그 목적어 하는 행동을 뒤에다 붙여놨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각동사가 아닌데 얘는 뭐 지각동사야. 어쨌든 얘는 지각동사니까 여기에는 어떤 동작이 목적어가 한 동작을 to 없는 동사 원형으로 시제랑 관계없이 뭐 또 뭐 어떤 애들 지가 뭐 시제 일치 열심히 배웠답시고 이렇게 주장하는 애들도 있다 했는데 이것도 아니라 그랬죠. 됐습니까? 그래서 to 없는 동사 원형으로 시제랑 관계없이 해야 되는데 근데 얘를 보고는 더 이상 뭐라고 부를 수가 없어. 지각 동사라고 부를 수가 없잖아. 입장 바뀐 형용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에서 달 그녀가 목격되었습니다. 저기에서 달리는 것을 그래서 to를 붙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버전은 어떻게 될까? 일단 시작은 똑같겠지. 그녀가 목격당했습니다라는 표현 똑같으니까 she was seen. 그냥 목격당했습니다. 그렇죠? 뭐 하는 중인 상태로 그녀가 저기에서 달리는 중인 상태로 목격당했다. 자, 여기다가 뭐또 to를 막 넣고 막 이런 짓 하면 안 돼. 그냥 이 경우에는 그대로 보면 돼.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건 왜 그러냐? 이건 by me 붙일 거고요. 사실은 얘를 이제 I saw her running over there를 내가 가르칠 때는 얘가 5다시 이거 가르칠 때는 뭐 5-3의 C라고 얘기했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얘는 사실은 이렇게 쓰면 5-C에서 이게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이 형태로 쓰면 사실은 얘는 얘야. 자, 내가 계속해서 뭐뭐 하고 있는 중이면 내가 어떤 시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생긴 게 make a 어떤하고 똑같은 5-2인 거야. 아까 전에 내가 5- 여기 아까 위에 5- 뭐야 포커스 34할때 I made her happy 할때 she was made happy 했잖아. 그대로 왔잖아 해피가. 얘도 그대로 그냥 그래서 얘 형용사니까 형용사 그대로 쓰는 거야. 이 경우에는. 알겠습니까? 오케이. 한꺼번에 뭐 너무 많은 걸 집어넣으려니까 머리 복잡하죠. 그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동태는 어차피 시험 기간 다시 오면 한번더 한다 했죠. 지금 꼼꼼하게 해놓고 그때 다시 한번더 되새김질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이제 뭐라고 이제 이 설명을 글로 좀 이제 지금까지 저는 이제 추리닝 입고 딸딱 뭐야 슬리퍼 신고 반바지 입고 설명드렸고요. 이제 양복 입은 아저씨가 설명합니다. 됐습니까? 목적의 보호가 동사 원형인 경우가 지각동사 또는 사역동사인 경우에 그렇게 생겼는데 능동태일 때 됐습니까? 지금 능동태일 때 얘기하는 거야. 이때 얘를 수동태로 바꾸고 싶으면 목적격 보호인 동사 원형을 다시 to 부정서로 바꿔 써야 되는데 왜 그런지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거야. 더 이상 동사가 아닌 녀석이 동사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수학 공식처럼 막 써놨어. 막뭐 능동태, 뭐 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이었는데 수동태일 때는 뭐 비동사, 과거 분사, to 부정사. 그래서 we saw her cross the street. 우리가 봤지. whom, her, her가 하는 행동 cross the street. 우리는 봤습니다. 그녀가 길을 건너가 봤다 이러고 있죠. 우리는 그녀가 길 건너가 봤어. 그러면 그녀가 목격당했습니다. 그녀가 목격당했습니다. She was seen. 무엇을 목격당했는데? To cross the street 하는 것을 누구에 의해서? 우리들에 의해서. 그녀가 목격당했어요. 길 건너가는 것을. 우리들에 의해서. 우리는 봤습니다. 그녀가 길 건너가, 이었는데. 그녀가 목격당했다. 길 건너가는 것을. 우리들에 의해서. 그 다음에, my father가, 또, 이렇게, 뭐, 여기까지 보면 만들었다인 것 같은데, 갑자기 사람이 나왔으니까 만든 건 아닌 것 같네. 이 사람이 받은 사람일 수도 있겠는데 봤더니 clean my room이라는 동작을 나타내 많이 나왔어. 아 그러면 이 make는 수여 동사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만들어준다도 아니고 그래서 목적어에게 어떤 행동하도록 시켰다라는 make구나. 아빠가 나에게 내방 청소하라 시켰다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시를 받은 거지. 내가 지시 받았습니다. 내가 지시 받았습니다. 오케이 뭐 하라는 것을 룸 하라는 것을 지시한 사람 by my father 아빠에 의해서 방 청소하라는 것을 지시 받았다 됐습니까? 없던 to가 왜 나온 거지? 더 이상 지각 동사 아니고 사역 동사 아니다. 입장 바뀐 형용사로 바뀌었다. 어떤 시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각 동사의 목적어가 동명사라고 안 하고 있죠. 됐습니까? 뭐뭐 하는 것, ing 붙여서 뭐뭐 하는 것이면 동명사고, 뭐뭐 하는 중인이면 현재 분사인데, 뭐뭐 하는 중인이라는 뜻의 ing인 경우에는,
그대로 쓴다. 아까처럼. 됐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 뭐 하는 주 저스틴을. 울고 있는 저스틴의 소리를 들었대요. 됐습니까? 그러면 저스틴이 들었다가 아니고 뭐 우리말로 해석하면 좀 어색한데 뭐 억지로 한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저스틴이 들려줬다. 뭐 하는 중인 상태로. 울고 있는 중인 상태로. 누구에 의해서? By a lot of people에 의해서.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을 수동태로 바꿀 때 어쩌고 저쩌고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있나? 뭐 크로스하고 어크로스하고는 다른 건 잘 아시죠? 크로스는 동사고 어크로스는 across the street and watched the dog run across the street. Across the street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이 뜻이 해석이 그런 뜻이 해석이 그런 해석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When, where, how, why, who, whom 중에 where죠. 왜냐하면 무슨 뜻이니까 도로를 가로질러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전치사죠. Across는. 오케이. 이 자리에 C에 easily가 보이는데 이 자리에 왜 easy가 오면 왜 안 되는지 한번 당연히도 생각해보고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통째로 찾아보면은 통째로 찾아보면 talk behind someone's back 통째로 찾아보면 뭐 이게 그런 뜻이니까 이거를 이제 속된 말로 뭐라 그러냐 호 뭐 뭐 호땡땡 다라고 그래. 여기는 띄어쓰기가 있고 talk behind someone's back을 찾아보면 호땡땡 이라고 합니다. 야! 호땡땡 하지마!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뭐지? talk behind 말한대 말한데 어디에서 누군가의 등 뒤에서 누군가 등 뒤에서 말을 한답니다. 그럼 우리 뭐 그 친구들께 야 호 땡땡 하지마 뭐 이렇게 해라. 당연히 이런 걸 안 해봐서 잘 모르는 모양이네. 야 있잖아 쟤 있잖아 봐. 쟤 있잖아 쟤. 모르겠어요 뭔지 아직도.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스프리 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해 죽을 것 같죠? 죽진 않겠지, 설마. 자, 그 다음에 B에 이번에 보면 look after가 보이고 있습니다. look after 하면 뭐, 이거랑 같은 뜻 두 개 더 말씀드렸죠? 많이 말씀드렸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시에 그녀가 어쩌고저쩌고 보이는데 요렇게 해서 짜증나는 거 하나 해달라 하겠죠. 뭐다? 잘하네. 너무 짜증내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아이가 도로를 건너는 것을 우리가 봤고 그 다음에 내가 지도를 가져오도록 바비 시켰고 요거는 2번만 능동태로 한번 바꿔보세요. 어차피 수업할 땐 다 하겠지만 다음 포커스 36. 자 by 이외의 전치사를 쓰는 수동태에 대해서 하는데요. 여기 쭉 보면 그렇죠. 중1 때 만났던 친구 몇 명 보이죠? 쭉 보고 있어요? 중1 때 만났던 친구 몇 명 보일 텐데. 그쵸? 제일 먼저 중1 때 만났던 애 누구랑 하이파이브 할래? 그쵸? Be interested in. 보이죠? 또!
뭐라고요? We filled with. 그렇죠. We filled with 하고 하이파이브 했고 또 Be covered with. 또 뭐가 보입니까? 한두세세개 정도 더, 아, 두 개? 두 개나 세 개 정도 더 보일 텐데. Be worried about, be surprised at 이런 것들도 이미 만나본 적이 있어야 할 녀석들입니다. 자, 그래서 by 이외에 쓰는, 아, 전치사를 쓰는, 자, by 이외에 전치사를 쓰는 수동태, 이게 뭔 소리지? 자, 행위자는 원래, 그렇죠, by를 쓴다 했죠. 근데 그걸 안 쓰는 애들이 있는데, 얘들은, 뭐, 다른 버전으로 설명하면 얘는 뭐다? 수거다. 됐습니까? 수거다. 자, 수건데, 그럼 하나씩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Be interested in이 뭐뭐에 대한 관심을 가지다 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interested란 녀석은 뭐로부터 나왔다? 출신이 어디다? interest겠지. 됐습니까? interest의 뜻이 멀리도 굴러갔네. interest의 뜻이 뭐길래 be interested in의 뜻이 뭐뭐에 관심을 가지다가 됐을까? 얘 뜻이 뭐겠다? 명사의 뜻으로서 흥미 관심이겠지. 근데 지금 내가 우리가 이런 이렇게 얘가 이렇게 형태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는 얘가 무슨 뜻일 때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는 거야? 무슨 품사일 때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는 거야? 동사일 때의 뜻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명사일 때의 뜻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야. 물론 흥미 관심이란 뜻도 있지만 interest가 interested로 형태가 바뀔 수도 있고 interesting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는 얘가 동사로서의 뜻을 갖고 있다는 얘기고 동사로서의 뜻은 뭐겠다? 자 얘가 지금 뭐 바뀐 무슨 시라서 앞에 be가 붙어있죠? 바뀌는 어떤 시잖아. 그럼 얘 뜻은 흥미를 가지게 된 이야. 흥미를 가지게 된 이야.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이겠다? 흥미를 가지다?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흥미를 가지도록 만든다는 뜻이야. 흥미를 갖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얘 뜻이 뭐야? 얘는 뭐 이것도 있고 동명사 현재 분사도 있는데 지금은 동명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니고 현재 분사일 때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자, 뭐 할까? run의 뜻이 달리다인데 running의 뜻은 뭐야? 달리고 있는 중인이잖아. 그러니까 ing형은 그 뜻을 거꾸로 입장 바꾸지 않고 그대로 어떤 시로 만들잖아. 그러면 interest의 뜻이 흥미를 가지게 하다면 interesting의 뜻은 뭐겠어? 여기 이것만 빼고 조금만 바꿔주면 되겠네. 흥미를 가지게 하는 이겠지. 이건 근데 너무 영어스러운 뜻이고 좀 우리말스럽게 바꾸면 흥미를 가지게 하는 책, 흥미를 가지게 하는 영화.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 어떤 책, 어떤 영화? 재미있는 이라 뜻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 뜻은 재미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느끼게 되어진 이라는 입장밖에 어떤 시란 말이야. 그러니까 be interesting in이 아니고 be interested in이고 자 얘를 보고는 ed형 형용사라 그래. 얘를 보고는 ing형 형용사라 그래. ing형 형용사는 어떤 감정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 ed형 형용사는 거꾸로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된 이란 뜻을 갖고 있게 된 거야. 왜냐하면 얘의 뜻이 동사 원형일 때 뜻이 어떤 감정을 가지게 만들다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be interested in은 뭐뭐에 관심을 가진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것은 be interested by가 안 된다는 얘기고 뭔 소리예요 선생님? The book interests to me. 뭔 소리일까? 누가 뭐 한다? 얘가 그 책이 누구를? 나를. 그 책이 흥미를 가지도록 만듭니다. 누구를? 나를.
그럼 얘가 이제 수동태 되도록 만들 때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I로 바뀌겠지. 그리고 시제가 현재니까 또 be 동사 am이겠지. 그래서 I am interested by the book 하지 않는단 말이야. I'm interested in the book 해야 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be worried about이 뭐뭐에 대해서 걱정하다죠. 그쵸?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설명을 할수 있겠지. worry의 뜻이 뭐길래 얘가 이런 뜻을 가지게 됐을까? 그렇죠. 걱정을 하게 만 걱정시키다가 되는 거죠. 걱정시키다. 얘 뜻이 걱정시키다니까 얘 뜻은 뭐가 됐다? 걱정을 시키는 걸 당하게 됐으니까 걱정하게 되어진 우리만 쓸까면 걱정하는이 되는 거고. 그래서 뭐더 프라블럼 워리즈 미 하면 그 문제가 걱정을 하도록 만든다. 누구를? 뭐야? 나를. 인데 얘를 수동태로 바꾸면 I am worried by the problem이 아니고 I am worried about the problem이 된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근데 이제 worry는 사실은 얘좀 그런 게 얘는 걱정을 하도록 만들다란 뜻도 되고 걱정하다란 뜻도 돼. 그래서 be worried about하고 같은 말이 worry about이 됐어. 얘는 수동태로 해도 되고 능동태로 해도 돼. 왜냐하면 worry의 뜻이 걱정을 하도록 만들다란 뜻도 있고 걱정을 한다란 뜻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don't worry about 걱정하지 마가 되는 거야, 그건. 뭐 얘는 worry가 좀뭐 하는 것도 worry고 당하는 것도 worry란 뜻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뭐 be worried about이나 worry about이나 같은 뜻이 된 거고 얘는 그렇게는 안 돼. 됐습니까? 이게 이제 워리 같은 짓을 하는 애가 누가 있냐면은요, 워리 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워리고 당하는 것도 워리인 녀석이 이런 녀석이나 이런 녀석, 얘들도 그래. 홀트의 뜻이 아프게 하다도 홀트고 아파하다도 홀트야. 체인지의 뜻이 바꾸다도 되고 바뀐다도 돼. 뭐 그런 애들이 좀 있어, 맞습니까? 뭐 그냥 이 격가지로 설명한 거고. 오케이.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걱정시키다란 뜻이었을 때 그러면 걱정시키는 걸 당한 여기까지 걱정시킨 걸 당한이니까 걱정한다겠지. 그 뒤에다가 무엇에 대하여 할 때는 by를 쓰는 게 아니고 about을 써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 거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be surprised at 무엇에 놀라다지. Don't be surprised 뭐 don't be surprised at the news 뭐그 소식 듣고 놀라지 마. 오케이, 그렇다면 얘도 똑같이 설명할 수 있어. 그럼 서프라이즈의 뜻이 뭐였다? 그렇죠, 이제 이해했죠. 뭐뭐 하도록 만들다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놀라게 하다니까 서프라이징 뉴스는 놀라게 하는 뉴스고 어떤 감정, ing는 어떤 감정이 들도록 만드는 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I am 뭐 I was not surprised at the news. 됐습니까? 나는 그 소식에 놀라지 않았다. 오케이. 그다음에 뭐 이미 알고 있는 애들 먼저 맞아보자. 자, be filled with이 뭐뭐로 가득 채워지다고 이거 이제 뭐 이거랑 같은 말이 뭐다? be full of라고 이거 중학교 때 무지하게 해요. be filled with, be full of 뭐 어쨌든 같은 얘기고. 자, 그런데 일단 그러면 be filled with이 뭐뭐로 가득 채워지다란 뜻이면 그러면 fill의 뜻이 그럼 뭐란 말이 있는 거야? fill의 뜻이 뭐였다? 그렇죠. 뭐 그렇게 어렵게 해. 채우다. 됐습니까? 채우다? 그걸 당했으면 채워진. 됐습니까? 마찬가지 be filled by가 아니고 be filled with 수거도 수거로서 다 외웠던 녀석이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be covered with, 뭐뭐로 덮여 있다죠? 그러면 cover의 뜻이 뭐다? 그렇죠. 그렇게 어렵게 얘기해. 덮다. 됐습니까? 덮었어. 그럼 내가 밑에 깔려있어. 난 덮인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뭐뭐로 뒤덮여 있다. be covered with. 마찬가지 수거였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애들 봅시다. 근데 얘도 이미 만나봤을걸. 됐습니까?
자, be pleased with 뭐뭐에 기뻐하다래. 그렇다면 이제 여기다가 뭐 쓸 것 같아? please 쓰고 또 뜻이 뭐다? 이런 뜻도 물론 있겠지. 됐습니까? 그런데 얘가 무슨 뜻도 있다? 그렇지. 됐습니까? 기쁘게 하다. 그래서 pleasing news. pleasing news. 어떤 소식? 기쁘게 하는 소식. 뭐 우리말을 쓸게 하면 그냥 기쁜 소식이겠지. 그래서 pleasing news를 듣고 I was pleased with the news 해야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뭐뭐에 기뻐하다라는 수고는 뭐다? be pleased with. 됐습니까? be pleased with. be pleased by가 아니고 be pleased with.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자, be satisfied with. be satisfied with. 뭐뭐에 만족되다. 뭐뭐에 만족해 한다. 그러면 얘는 satisfied는 원형이 뭐냐 하면요. 혹시 원형 알아요? satisfy죠. satisfy. satisfy의 뜻은? 그렇죠. 만족시키다. 그러니까. 그래서 satisfying breakfast 한번 볼까? satisfying breakfast. 'Satisfying breakfast. Surprising news. Satisfying breakfast. 그렇죠. 만족스러운. I ate satisfying breakfast. So I was satisfied with the breakfast. 됐습니까? 만족시키다. Satisfying은 만족시키는. Satisfied는 그걸 당한. 만족스러워하는. Be satisfied with. 됐습니까? 그 다음에 be disappointed at 뭐뭐에 실망하다죠. 그러면 원형인 disappoint가 있겠죠. 그러면 disappoint의 뜻은 실망시키다겠죠. 됐습니까? Be disappointed at. Be disappointed at. 영어는 누가 한다고? 얘가 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눈으로 막 영어 공부하는데 눈으로만 막 보고 있는 애들 있어. 아, 좋은 방법이야. 그쵸? 눈으로만 막 보는 거 좋은 방법이야. 내가 하루가 48시간이면 그렇게 공부해.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하루가 48시간이면 눈으로만 보고 있으라고. 됐습니까? 영어 공부만 합니까? 수학도 해야 되고 할 거 많죠. 됐습니까? 영어는 그래서 얘가 하는 거야. 얘가.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란 존재가 뭔가 공부한다는 것은 뭔가를 이렇게 내 뇌 속으로 집어넣는 활동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인간이란 존재는 위장을 통해서 뇌 속으로 정보를 받아들입니까? 아니죠. 몇 가지 감각기관으로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입니까? 다섯 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죠. 그렇죠? 근데 눈으로만 공부하는 건 그 다섯 가지 그렇죠.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길 중에서 뭐만 쓰는 거야? 한 개만 쓰는 거야. 한 개만. 하지만 얘를 쓰면 얘도 쓰잖아. 됐습니까? 왜 똑같은 시간에 세 배로 더 뇌를 자극시킬 수 있는데 왜 눈만 쓰냐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영어는 얘가 하는 거야. 얘가. 네가 국어를 익힐 때도 저건 밥이고 마음속으로 저건 밥이라는 거고 저거는 물이라는 건가 봐. 어? 마음속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다. 계속 맘마, 빠빠, 어? 엄마, 아빠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자꾸 말을 하면서 국어도 그렇게 익혔듯이 영어도 제발 얘를 제발 써야 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Be disappointed at, be satisfied with, be surprised at, be pleased with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설명할 게 많은 얘들은 좀 이따 하고 be crowded with 뭐뭐로 붐비다. 뭐 the room was crowded with people 이렇게 쓰이겠죠. the room was crowded with people. the room was crowded with people. 뭐라고요? 윗은 어디 가고 윗을 외워야 되는데
The room was crowded with people. 뭐라고요? 오케이, 그 방은 사람들로 붐볐었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crowd는 명사로서는 군중, 관중, 많은 사람이란 뜻이고 동사로서는 붐비게 하다, 복잡하게 만들다. 그러니까 얘는 입장 바뀐 어떠시니까 복잡하게 만드는 걸 당한, 복잡, 그러니까 우리말스럽게 하면 복잡하게 된. 됐습니까? 어떤 시니까 비동사 붙여서 복잡하게 되어진다 라는 표현을 하고 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쓸데없는 거 나오네. 얘는 뭐. 자, 뭐뭐로 만들어지다는 표현은 be made of를 할 때도 있고 be made from을 할 때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다른 학원에서 봤는 적 있을걸 이거는? 자,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다. The desk was made of wood. 뭐라고요? Wine is made from grapes. 아, grapes 해야 되겠네. 참. Wine is made from grapes. Okay. 뭐 와인도 알고 그레이프도 알 테니까 이 밑에 문장은 무슨 뜻이다? 포도주가 재료는 포도, 됐습니까? 그래서 포도주는 포도로 만들어진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desk was made of wood. wood는 뭐 목재, 나무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 문장의 뜻은 그 책상이 뭐해졌었다? 만들어졌었다. 뭐를 재료로? 나무를 재료로. 그 책상은 나무로 만들어졌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경우 이제 뭐 문법책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자, 뭐 이런 책상이 있다 치자. 그쵸? 얘가 뭐냐 라고 물어보면 얘는 뭐냐? 나무죠. 그쵸? 나무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냥 뭐만 바뀐 거냐? 형태만 바뀐 거야. 그쵸? 뭐 얘가 갑자기 뭐랄까 불에 안 타는 성질을 갑자기 가지게 된다든지 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쵸? 얘가 이렇게 살아서 쑥쑥 자랄 때 나무나 지금 이제 물론 뭐 죽긴 죽은 나무긴 됐지만 어쨌든 그때도 나무고 지금도 나무지. 똑같이 뭐만 뭐 성질은 그대로 유지한 채 뭐만 바뀐 거다? 형태만 바뀐 거죠. 그쵸? 하지만 얘 먹고 취해 본 적 있어요? 얘 먹고 취해 본 적 있냐고. 친구랑 같이 어깨동무하고 저 초롱공원에서 노래 불러본 적 있어요? 얘 먹고 나서? 얘 먹고 나서 취해 본 적 있어요? 아, 안 걸려드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얘는 동일한 성질을 가지지 않고 뭔가가 바뀌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과학 시간에 배웠을 텐데 뭐 소금이 여기 있었는데 얘를 물속에 넣었어. 녹이겠지. 그렇죠? 근데 얘를 다시 증발시키면 그대로 소금이 남지. 그렇죠? 이런 현상을 보고 무슨 얘를 여기다 넣어서 녹이는 현상을 보고 두 글자로 과학 시간에 뭐라 그랬어? 용해라고 배웠지. 용해라는 이 현상은 물리적 변화야, 화학적 변화야? 물리적 변화, 화학적 변화 과학 시간에 다뤘나요? 아직 안 다뤘습니까? 자, 수소 같은 경우, 아까 그러니까 뭐 우리 물이라는 거를 화학 기호로 어떻게 쓰는지는 뭐 혹시 그 뭐야 그 주기율표 외웠어? 주기율표 외웠으면 배웠잖아. 왜니? 물을 화학 분자 기호로 이렇게 쓰지? 그치? 그러면 얘는 이제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뭐. 얘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H2 두 개가 O2랑 합쳐져서 이거는 뭐의 개수를 표시하는 거다? 분자의 개수. 얘는, 와우, 선생님 왜 이래요? 얘는 원자의 개수. 얘는 1이 있으니까 수소 두 분자랑 산소 한 분자를 가지고 물 두 분자가 만들어진다 라는 화학식이죠.
그쵸? 자, 예. 수소폭탄이라고 들어봤죠? 못 들어봤어요? 중국에 멍청한 중국인들? 뭐 이런 분들인데. 하여튼, 뭐, 중국에 보면 뻘짓하는 애들 좀 많잖아. 그쵸? 중국에 보면 뻘짓하는 애들 좀 많거든. 그 중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결혼식 할 때 왜 이렇게 막 천정에 막 풍선 막 해놓으면 예쁘잖아. 그쵸? 막 풍선 막 불어가고 여기에 둥둥 띄워놓으면 예쁘잖아. 그 원래는 이 풍선 안에 들어가는 가스를 이걸 써야 돼. 뭔데 이게? 헬륨을 써야 돼. 그쵸? 주기율표에서 수소는 1주기에 있고 헬륨은 8주기에 있죠. 그쵸? 8주기에 있고 중간에 2, 3, 4, 5, 6, 수해, 리베, 붕탄, 질산 이런 거 배웠죠? 됐습니까? 자, 1주기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엄청 기체인 경우에 막 불에 잘 타거나 폭발성이 있거나 위험한 애들이야. 이쪽 라인에 있는 애들은. 근데 여기 있는 애들은 되게 안정화되어 있어서 불에 타거나 이런 일이 없고 다른 물질과 화학적 반응도 잘 안 일으켜. 됐습니까? 수해, 리튬 여기 있지. 그치? 그 전기차 같은 거 만들 때 무슨 배터리 쓴다? 리튬 배터리 쓰거든요. 전기차 불나가지고 난리 나는 거 뭐 종종 언론에 뉴스에 나오죠. 수소 밑에 리튬 있네. 1주기에 있는 애들은 되게 폭발성이 강한 애들이야. 어쨌든 자, 그 풍선 안에 넣는 녀석은 8주기에 있는 헬륨같이 안전한 기체를 써야 되는데 얘는 비싸. 얘는 싸. 수소는 옛날에 현대자동차 광고에서 우주의 90%가 수소다 이랬으니까 흔하단 말이잖아. 그만큼 얘는 싸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애가 중국에서 결혼식 하는데 예쁘게 꾸미겠다고 풍선을 막 이렇게 했는데 헬륨가스 써야 되는데 수소가스를 쓴 거야. 그래갖고 이게 폭발해갖고 결혼식 날 사람들 엄청나게 죽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얘 엄청나게 폭발성 강하지. 그리고 연소라는 반응은 우리가 볼 때 불에 타는 반응을 보고 연소 반응이라는데 연소가 일어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산소가 있어야지만 연소라는 반응이 일어나죠. 불에 잘 타. 얘랑 결합하는 자체가 불에 타는 현상이야. 근데 얘는 어때? 불에 탑니까 얘가? 물인데. 그러니까 이런 반응, 얘랑 이렇게 변화하는 걸 보고 무슨 반응이라 한다? 물리적 반응이라 한다? 화학적 반응이라 한다? 화학적 반응이라고 해. 자, 이 얘기를 여태까지 왜 했냐? 화학적 반응으로 만들어지는 건 뭘 써야 된다? 프롬을 써야 된다. 물리적 반응은 오브를 쓴다 이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뭔가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 만들어지면 be made from이고 아까도 얘 나무네. 딱 봐도 나무인지 알겠는데 나무가 모양만 바뀐 거네. 이런 걸 보고는 be made of를 써야 된다. 됐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그냥 둘 다 뭘 쓰는 문장들이 많이 나온다? with을 be made with. with이 뭐뭐로 라는 뜻을 가진 도구의 자체가 되거든요.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be made with 이라는 표현도 있어. 그것도 뭐뭐로 만들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문법책에서는 be made with은 얘기 안 하는데 실제 문장에서는 be made with도 많이 나옵니다. with의 뜻을 제가 이제 수업할 때 가끔씩 야 니들 중학생이면 with의 뜻 세 가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그래서 I went there with my friends. The girl with long hair is my sister. The girl with long hair is my sister. The girl with long hair is my sister. She's my sister. 긴 머리를 가진 여자아이가 나의 시스터입니다. 그 다음에 뭐뭐를 사용하여 뭐뭐로 됐습니까? 뭐 can you open the bottle with this? 뭐 너 병 이걸로 병 좀 따줄 수 있겠니? 뭐뭐를 사용하여. 그래서 be made with 하면 이 뜻으로서 with의 이 뜻으로서 뭐뭐로 만들어진다 이런 표현도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 네 나무인 거 알겠어. 너 나무네 됐습니까? 와 이거 도대체 포도주는 뭐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포도요? 몰랐네 이런 거.
됐습니까? 뭐 요거트, 치즈, 요거트, 치즈, 그 다음에 버터. 원래 뭐가 뭐로 만드는 거지? 재료가 뭐지? 그렇죠, 우유. 그래서 cheese is made from milk 이런 거 됐습니까? 이런 건 화학적 변화이기 때문에 from을 쓴다. 이거구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할까? 자, 이번에는 as에 대한 얘기 먼저 좀 할게요. 한번 읽어볼까? 아, was very famous as a movie star. 뭔 뜻일 것 같아? 누가 다래, 누구니? 누가 다? 나 매우 유명했었어. 얘는 뭔 뜻일까? 그쵸. 그래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한번 읽어볼까? Do it as I said. 명령문이죠, 그쵸? 일단 여기까지는 쉽죠. 뭐죠? 그거 해라! 이게 얘 뭘까? 내가 말했던 대로. 됐습니까? 내가 말했던 대로 그거 좀 해. Do it as I said. 이것도 되려나 보자. 'As I was tired, I went to bed early.' 뭘까? 나는 일찍 자러 갔다. 그래서 as가 뭐랑 똑같은 뜻? because. 한번 읽어볼까? 어렸을 때. 그렇지. 됐습니까? 자, 에즈가 이렇습니다. 짜증나죠. 됐습니까? 에즈가 애가 짧아가지고. 그쵸? 에즈가 애가 짧아가지고. 써먹기 좋았나봐. 됐습니까? 자, 그럼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이 얘기를 왜 했느냐? 뭐 할까? 오케이, 읽어볼까요? symbol. 그 모사는 이제 noun as a symbol of gumi. symbol은 상징, 뭐 이런 뜻이죠? 뭔 소릴까? 됐습니까? 그래서 be known as는 뭐뭐로서 알려져 있다 라는 뜻입니다. 뭐뭐로서 어떤 자격으로. 됐습니까? 어떤 자격으로서 알려져 있다. 그래서 be known as. 됐습니까? 책에는 be known as는 아마 없을걸요? 됐습니까? Be known as. 그래서 뭐뭐로서 알려져 있다. Be known as도 알고 있어야 돼요. 뭐뭐로서 알려져 있다. Be known as. 외워야 할 수가 Be known as. 뭐뭐로서 알려져 있다.
여기다가 뭐 요런 걸로 뭐 이걸 쓸 필요는 없는데 well known 이런 게 있으면 well known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well known의 뜻은 뭘까요? 그렇죠. 그럼 얘는 이 뜻이겠지. 됐습니까?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어쨌든 be known as 뭐뭐로서 알려져 있다 이런 얘기할 때 쓰고요. 그 다음에 자 be known to는 원래는 뭐할까 be known to는 뭐 뭐할까 아, 뭐 마땅한 예문이 be known to be known to be known to be known to 아 이거는 좀 마음에 드는 내용. 아 이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아이씨. 우리 한국 사람들만 알고 딴 나라 사람들 잘 모르는 거 뭐 없나? 아니 뭐 어느 나라 사람들은 잘하는데 우린 잘 모르는 거 뭐 이거 없나? 마땅한 예문이 읽어볼까요? The woman is known to the people in Gumi. 그 여자는 어디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 구미에 사는 사람들에게 유명하다. 됐습니까? 구미 사람들은 그 여자 잘 알아. 자,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뭐, 그래? 그러면 이거는 훔이겠네. 나는 얘를 포함시켰는데 where 아, 이거 이해는 별로다. 별로 맘에 안 든다. 오케이. The actress is known to China. 그 여배우가 어디서 유명하다고 얘기하고 있어? 중국에서. 됐습니까?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ere에 대한 대답이야.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서 어떤 곳에서 누구누구들에게 누구누구에게 유명하다 할 때는 수거가 뭐다? be known to다. 누구누구에게 쟤들한테 유명해. 누구누구한테 유명합니다 할 때 누구누구에게 할 때는 뭐 이렇게 하는 느낌이 있잖아. 그렇죠? 이거는 뭐야? 방향이지, 방향. where.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으로서 누구누구에게 유명하다 할 때는 뭐 쓴다? be known to를 쓴다. 됐습니까? 오케이. 한번 읽어볼까? I bought this chocolate for you. 누가 뭐 했냐면 아이가 bought 했어. What? This chocolat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 후. 난 널 위해 이 초콜릿 샀어. 너 주려고 샀단 말이야. 그래 왜 샀는데? 됐습니까? 자 그럼 이 얘기를 왜 했냐? 너무 식상한 예문인가? 뭐 어려운 단어는 뭐 이런 거 하고 싶은데
rapid economic success 뭐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울 테니까 빠른 경제 성장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그냥 식상한 거 할게. 됐습니까? 뭐 옛날 옛적 됐습니까? 한 80년대 얘기다 치자. 됐습니까? 한 80년대 많이 나오던 예문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한국에 알려져 있단 말이야. 왜? 김치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뭐뭐 때문에 무슨 무슨 이유로 유명해져 있고 사람들이 잘 알게 되었으면 이번에 수고는 뭐다? Be known for. 왜 유명한데? 왜? For 김치 때문에, for 태권도 때문에 뭐 이런 거. 됐습니까? 그래서 뭐뭐 때문에 잘 알려져 있다,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라는 표현은 Be known for. 왜 유명한데? Be known for 뭐뭐뭐 어떤 것 때문에. 너 때문에 샀어. 됐습니까? I bought this chocolate for you 하듯이 뭐뭐 때문에 잘 알려져 때, 할 때는 수고가 뭐다? Be known for다. 자, 그렇게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예문 몇 개 한번 만나봅시다. 오케이. 제니퍼는 K-POP 음악에 관심이 있다. 오케이. 자, 얘를 주어로 하면 어떻게 된다? K-POP music interests Jennifer. 됐습니까? K-POP music interests 흥미를 가지게 한다. Whom? Jennifer. K-POP music interests Jennifer. 근데 그런 표현은 잘은 안 써. 어색해서. 근데 문법적으로 설명하자면 얘의 능동태 버전은 K-POP music interests Jennifer였어. 근데 걔를 수동태 하는데 by를 쓰지 않으니까 be interested in 이라는 수거를 외워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대요. 그 영화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 우리말스럽게 하면 그 영화 전세계적으로 전세계 사람들에게 유명한 영화야 라는 표현은 뭐다? 더? 오케이. 그래서 뭐에 대한 대답이다? 엄밀하게 따지면 to whom인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where? 어디 어디에서 유명하다? 누구누구들에게 유명하다? 어디 어디에서 유명해요? 또는 누구누구들에게 유명해요? 이런 표현할 때 to 누구? 그 다음에 거리가 낙엽으로 뒤덮여 있답니다. 오케이. 그래서 길거리가 낙엽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자, 요거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fallen leaves 하고 falling leaves 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뭐가 다를까? fallen leaves 하고 falling leaves 하고 자, 이게 낙엽이라 쳐. 됐습니까? falling leaves, fallen leaves. 됐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falling leaves. 이제 뭐가 됐어? fallen leaves. 자, falling이든 fallen이든 다 뭐로부터 왔다? fall로부터 왔죠. 근데 fall의 뜻이 떨어지다죠. 그러면 얘는 떨어지는 중인일 수도 있고 떨어지는 것일 수도 있는데 지금 설명은 떨어지고 있는 중인이겠죠. 자, 그 다음에 fallen 같은 경우에 fall의 몇 번째 녀석이다? fall, fell, fallen이죠. 자, 이 세 번째 녀석을 보고 뭐라 그랬냐? 입장 바뀐 어떤 시 또는 완료된 어떤 시야. 얘 두 가지 뜻, 사실은 이제 좀 엄밀하게 얘기하면 PPM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수동의 형용사거나 또는 완료된 형용사라 그래. have 플러스 PP라고 배웠죠. have 플러스 PP 문법 제목이 뭐였더라? 현재 완료였죠. 그러니까 세 번째 녀석은 뭐뭐 되어진 이라는 수동의 형용사가 되기도 하고 어떤 행동이 마무리된 이라는 완료의 형용사이기도 해. 그러니까 fallen leaves는 떨어지는 행동이 끝난 나뭇잎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뭐 그런 거.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곧 내가 2학기 때 중요한 문법이 뭐라고 얘기했냐.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전체적으로 5형식이 나온다 했고 수동태 나온다 했는데 수동태를 배우면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분사, 과거 분사라는 얘기를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분사의 의미하고 과거 분사의 의미를 지금부터 차곡차곡 쌓아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설명도 드렸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들이 있네요. 뭐 wildflowers 뭐 뭔지 모르면 찾아보시고요. 뭐 resort 알죠? 알 거고 그 다음에 every book books A에 1번 보니까 every book books money 해보고 싶은데 every 밖에 안 된다 했어. 그리고 단수 취급한다고도 얘기했고요. 뜻은 복수처럼 느껴지지만 everybody loves her.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사랑한다. 됩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grade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런 문장 속에 나왔으니까 그 뜻일 거고요. 그 다음에 response. response는 뜻을 찾아보면 A로 시작하는 같은 말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될걸요? response의 뜻을 모른다면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거 알고 봤더니 내가 알고 있던 A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랑 뜻이 똑같구나. 그리고 얘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좀 짜증나는 게 하나 있기 때문에 미리 조사를 좀 시키겠습니다. response하고 respond의 차이를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response, respond.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산이 눈으로 덮여 있다가 시제가 뭘 것 같아요? 현재죠. 그녀는 그녀의 미모로 유명하다는 무슨 시제겠어요? 현재죠. 오케이. 그렇게 수동태 본교재 설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할까요? 더 할까요? 와, 저 봐라, 저 봐라. 어? 돈도 안 아까운 것 같다. 써야만 좋죠. 자, 비교구문 앞부분 좀 설명할게요. 15분이 다 남았습니다. 자, 이제 챕터 10 목소리 막 갈라지네. 비교구문입니다. 자, 비교구문 이미 네가 배웠던 것들 알고 있어야 할 것들 쭉 설명하면요, 한글로 쭉 하다가 이제 영어로 할게요. 이런 거 배웠어. 됐습니까? 나는 그녀만큼 챕터 12 몇 쪽이냐 하면요, 118쪽입니다. 여기는 117쪽일 거고. 오케이. 제목을 보고 뭘 알고 있는가를 미리 점검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뭐 제목도 쭉 보이는데 뭐 일단 이미 배웠던 거 먼저 정리할게요. 뭐 나는 그녀만큼 귀 크다. 투란도트 생각나요? 투란도트 몰라요? 기억나죠? 투란도트 몰라요? 이탈리안 오페라 모릅니까? 아닌가? 이번에 배울 건가? 아, 투란도트 이번에 배우는 거. 미안. 그렇죠. 이번에 2학기 때 배울 게 투란도트구나. 자, 투란도트라는 그 이제 2학기 때 뭐 몇 과더라? 한 뭐 몇 과 좀 나오는데 뭐 막 사람을 막 죽여. 그렇죠? 뭐 뭐를 뭐 수수께끼 같은 거 이거 내가지고 공주인데 어느 나라 공주인데 뭐 왕자들이 뭐 하도 예뻐가지고 왕자들이 결혼하러 오는데 뭐 내가 뭐 해오라는 거 못 해오면 뭐 언제까지 못 해오면 너는 죽어야 된다. 근데 네가 해오면 너랑 결혼해줄게. 뭐 이런 뭐 그런 뭐 얘기가 있어요. 근데 뭐 그 애가 막 그렇게 하니까 너무 냉혈한 인간이잖아. 뭐 얼음처럼 차갑다, 얼음만큼 차갑다 뭐 이런 표현 나와요. 자, 그래서 나는 그녀만큼 키 크다 이런 걸 보고 비교 표현이라 그래요. 뭐 근데 뭐 이럴 수도 있겠죠. 나는 그녀만큼 키 크지는 않다 뭐 이런 표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내가 그녀만큼 키 크지 않으면 그녀는 나보다 더 키 크다 하고 갔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그녀만큼 키가 크면 어떻게 표현합니더라? 원래 원칙대로 이렇게 해야 돼. 나는 그녀만큼 키가 크다. I am. 근데 이제 she로 문장이 끝나니까 너무 어색하잖아. 원칙은 얘인데. 됐습니까? 뭐 원칙대로 다 하면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 문장이 끝나버리니까 she is 하면 무슨 말 더 할 것 같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 원래는 안 되는데 봐주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도 표현한다? her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됐습니까? 원칙적으로 her가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얘가 전치사가 아니고 원래는 접속사라는 얘기인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쓰기도 아이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자 그러면 이제 나는 그녀만큼 키 크지 않다는 이렇게 된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뭔 얘기 안 했구나 니들이. 여기서 뭔 얘기를 하게 될 예정이냐면 이 경우에만 오케이 읽어볼까요? 또 된다. 이 경우에는 쏘가 안 돼. 근데 not as tall은 not so tall도 된다. not as tall as는 not so tall as로 바꿨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혹시 배운 적 있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는 그녀보다, 그녀가 나보다 키가 더 크면 she is 원래 원칙대로는 이거란 말이야. 하지만 이렇게 문장이 끝나면 어색하니까 이것도 봐줄게.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나보다 키가 더 크다. She's taller than me.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문법적인 용어로 하면 이런 비교를 보고는 원급 비교라 그래요. 왜 원급 비교라 하면 얘가 원급의 형태로 생겼으니까. 그리고 얘를 보고는 무슨 비교라고 한다? 비교급 비교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원급 비교하고 비교급 비교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데요. 요렇게만 비교해야 돼요. 요렇게 뭐 이 안에 여러 명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여러 명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비교해야 돼요. 됐습니까? 뭐 여기 한 명이고 여기 한 명일 수도 있고 여기 여럿의 어떤 집단 여기 여러 집단 이런 식으로 비교해야 돼. 자 그렇다면 자 그녀가 나의 친구들 중에서 가장 키가 커요. 그녀가 우리 반에서 제일 키가 커요. 이런 표현을 보고 이제 무슨 급 비교라고 할 예정이다? 최상급 비교라고 할 예정이야. 최상급은 특별하지. 그렇죠? 특별해서 얘는 뭘 좋아해. 그래서 최상급은 특별하니까 She is the tallest. 최상급은 특별하니까 뭘 좋아한다? 더를 좋아해. 그 다음에 자 이 버전은 She is the tallest of all my friends. 됐습니까? 그래서 누구누구 둘 중에서 of 복수명사 of all my friends 누구누구 둘 중에서는 얘를 써요. 얘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의 반에서 하고 싶으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지? 그렇죠. 그래서 in my class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걸 뭐 문법적으로 막 외우라고 뭐 문법책에 나오기도 해. 이런 어떻게 외우라고 그러냐? of 플러스 복수명사, in 플러스 단수명사. 뭐 그렇게 공부를 왜 해? 됐습니까? 당연히 자, 해방복. 일부러 문장 쓱 틀리게 쓸게. 오케이. 그래서 바르게 고쳐서 읽어 볼까요? 베리 handsome 이렇게 해야 되죠. 됐습니까? 자, one of my friends is very handsome. 내 친구들 중에서 한 명이 엄청 잘생겼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 잘생겼다 표현한 거 보니까 이거 안만 길어봤자 he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끊어 이렇게 하면 결국은 뭐 하고 있냐? 얘는 뭐 해줄 뿐? 꾸며주는 들러리일 뿐. 주인공은 얘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one of my friends가 내 친구들 중에서 한 명이었으니까 모든 내 친구들 중에서 할 때는 of를 쓰겠죠. of 전치사를 쓸 수밖에 없을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누구 들 중에서 할 때는 of my friends 이런 표현이 사용되고, 그 다음에 어디 어디 해서 할 때는 당연히 in 뒤에 어떤 장소, 여러 장소가 아니겠지. 어떤 한 장소 안에서 누가 1등이다니까. 그래서 여기는 단수 명사가 올 수밖에 없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얘기들을 뭐 하게 될 예정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하나 할 예정이라는데, 여기 뭐 아무거나 써보자 이거. 이렇게 생긴 거 뭐, 실제로 영어 표현 뭐 넣었을까? 해당되죠? 그쵸? 이 앞에 이런 거 쓰자. 헤이, 그래서 읽어볼까요? Hey, it is getting hotter and hotter. 기본적으로 얘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문법적인 구조는 뭐랑 똑같다? 이거랑 똑같아. 그쵸? 근데 it is hot은 그냥 이것도 이 형식이고 이것도 이 형식인데 얘는 it is hot은 이런 느낌이고. 그쵸? 그 다음에 it is getting hot은 이런 느낌이고 It is getting hotter and hotter는 어떤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포커스 56에서는 비교급 and 비교급 하면 뭔가 상태가 급격하게 점점 더 어떠어떠하게 된다는 표현할 때 이런 거 쓴다라는 얘기를 하게 될 예정이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배수사라는 거를 이용한 비유를 한다 그랬는데, 근데 배수사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1배는 나쁜 놈들이고, 2배, 2배, 3배, 4배, 이런 표현을 보고, 배수사라고 해요. 그쵸? 자, 그래서 2배가 뭐예요? 2배. 2배는 사실, 뭐하고 똑같냐 하면, 그거하고 똑같아. 그쵸? 어떤 방이 하나 있어. 방에 하나 있는데, 자, 줄 서세요. 두 명씩 줄 서세요. 했어. 그래서 두 명씩 들어갈 거예요. 했어. 두 명씩 한번 들어가면 몇 명이 들어가 있죠? 두명 들어가 있죠? 두 명씩 두번 들어가면 몇명 들어가 있다? 네명 들어가 있죠? 두 명씩 두번 들어가세요. 라는 말을, 그렇죠? 글자는 하나도 안 쓰고. 수학 기호로 써볼게. 뭐라고 쓰겠어? 이렇게 쓰겠지. 두 명씩 두번 들어가면 네 명이 됩니다. 라고, 뭐야, 글자는 하나도 안 쓰고 수학 기호로 쓴 거야.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똑같아. 너는 두 번이란 단어를 알걸? 세 번. 양치질 하루에 세번 한다. I brush my teeth. 하루에 세 번. 선생님, 절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Three times a day. 알죠? 그래서 세 번이 뭐다? Three times. 그럼 세 배도 뭐겠다? Three times. 두 번은 뭐죠? 또 쓰는데, 뭐도 있다? Twice. Twice a day. 됐습니까? 그래서 두 배가 두 번이야. 그래서 더. 3 times, 4 times, 5 times 이런 것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 배수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뭐 twice라든지 또는 3 times라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뭐도 할 예정이냐? 이거는 조금 이제 특이하고, 요거는 이제 3학년 때 배우게 될걸할 건데, 배우긴 할 건데 미리 좀 봐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네요. 뭐 조금만 더 하겠다느니 시간 거의 꽉 채워버렸네요.
끝.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수업하도록. 아, 다음 시간 본격적으로 하겠는데 다음 시간 워크북 풀다 보면 끝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비교급은 비교 표현은 여기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